지구. 아,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이런 거. 어, 씨. 3단원이 끝났잖아? 내일 모레 시험 봐야죠. 알고 있죠? 너 왜 안 끝나? 그때. 아니 그니까 언제 올 거냐고. 아 시발 안 잡아. 아이씨. 꼴등. 야 1등 찍고 꼴등 찍은 그게 뭐야? 기후가 뭐 한다? 날씨가 지속되면 그 기후가 되는 거지, 그 지역의 특성. 특정 날씨가 지속이 되는 걸 기후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될까? 변화해 가더라. 라는 거고.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뭐에 대해서 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게 기후변화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변 상황들에 어떤 걸 바꿔주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해볼 거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날씨가 변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지속이 되어 왔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봄 돼서 따뜻해지겠죠. 지구가 이제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제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에 들어 있어서 보통 이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어 있고 겨울엔 좀 눈 오고 봄, 가을은 좀 맑은 편이고 예, 이러한 날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래쪽에서는 북태평양 기단, 위에서는 오호트 기단이 내려오면서 장마라고 하는 장마 전선이 형성되고 겨울 되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사반사원이나 뭐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요게 요즘에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고 근데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인간의 활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지구가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 다니면서 이러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나타났었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기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그럼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지. 기후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 기후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최근의 기후야 어떻게 알면 돼? TV 틀면 나오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연구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 살지 않던 시대, 그리고 옛날 삼국시대의 기후는 어떠했을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런 건 주변 자연 환경을 이용해야겠지.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인데 나이테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나무가 여름엔 성장을 하고 겨울엔 잠시 성장이 멈추면서 띠의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죠. 나무를 이렇게 쫙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나이테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쪽이 더 오래됐어요? 아니면 바깥쪽이 더 오래됐어요? 나무의 나이테. 안쪽이 오래된 거야? 바깥쪽이 오래된 거야? 바깥쪽이 오래된 거죠. 안쪽에서 계속 성장을 하면서 밀어내니까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나무가 두꺼워지는 건 뭐 때문에 이제 안쪽에서 밀려난 애들이 덩치가 커져가면서 되는 거지.
바깥쪽에 있을수록 오래된 건데, 이 나무의 나이테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여름에는 나무가 부피팽창을 해요. 성장을 합니다. 그다음 겨울에 멈춰. 성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자, 여름에는 성장을 하고 겨울에는 휴면에 들어갑니다. 나무가. 그러면서 나이테가 생겨나지. 그러니까 나이테 한 칸에 몇 년을 의미해? 1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이테가 이렇게 두껍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생장을 많이 했다라는 거. 자, 나이테가 좁아. 그러니까 생장을 많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생장을 잘 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을 띠면이냐면 온도가 높거나 강수량도 많았거나, 그러니까 물이 많아야 잘 크는 거죠. 근데 이제 생장이 적은 이유, 생장이 적은 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생장이 적은 경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온도도 낮았고, 강수량도 적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테가 성장하다 말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테를 통해서는 그 시대의 온도나 아니면 우리 강수량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기후 보려고 나무 잘라버리면 되는데 아마존산은 몇백 년 된 나무가 있어. 강산 나무 마을 가면 하나씩 있잖아요. 시골 마을 가면 기후 좀 볼게요 하고 나무 잘라버리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럼 나이테 어떻게 봐야 돼? 나이테 어떻게 봐요? 좀 봐. 비슷했어. 여러분, CT나 MRI. CT, MRI는 왜 찍어요? 여러분, 몸뚱아리 내부에 뭐 이상한 거 있나 없나 보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간에 암이 걸렸는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토르기 썰지, 이렇게. 토르기 썰어서 간에 암이 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CT나 MRI. 전자기파를 이용해가지고 쫙 스캔을 떠줍니다. 그쵸? 쫙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나무의 나이테도 뭘 이용해? 전자기파나 방금 얘기한 초음파 등을 이용을 해서 내부의 이런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더라. 근데 나이테 나무도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이거 끼켜봤자 몇백 년이지. 수천만 년 전, 막 수억 년 전의 기후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나무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지. 뭐 몇만 년 된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쵸? 그럼 좀 더 오래된 시간이 필요한 애들은 어떻게 우겨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빙하를 이용해 우겨볼 수 있어. 빙하. 빙하 내에는 빙하 코어라는 게 있어. 빙하 코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수권의 작용에 대해서 배웠어. 그럴 때 해수와 담수 이야기하면서 담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다? 빙하다라는 걸 아마 잠시 잠깐 들었을 거고 그 빙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도 잠시 잠깐 들었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기억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언제적 이야기인데 당장 어제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걸 바라진 않아. 그냥 딱 이러한 내용만 아시면 땅이 있는데 그 땅 위에 뭐가 쌓여? 눈이 쌓여. 추워지면서 눈이 쌓입니다. 눈이 쌓였어. 눈이 또 그 다음에 또 쌓였어. 눈이 안 녹고 계속 쌓이는 거지. 계속 쌓여. 계속 쌓이고 얼고 쌓이고 어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위에 계속 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요게 그냥 일반 눈에서 오래도록 멈춰있는 게 만년설이 되고 만년설이 계속 위에서 뭘 받아? 압력을 받습니다. 압력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빙하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빙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남극 대륙 가보면 남극에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그 밑에는 똑같이 땅이 있어요. 근데 눈이 하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얼음 덩어리처럼 되는 거지. 물론 북극은 진짜 얼음 덩어리예요. 빙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극은 진짜 얼음 덩어리. 빙하가 생성이 되는데
자, 이 빙하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산성비. 산성비가 뭐예요? 산성비가 뭐야? 산성비가 산성비지 뭐긴 뭐야? 그치? 그런 표정을 보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산성비는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기에 있는 오염물질이 빗물에 녹아서 떨어지는 거지. 그럼 눈은? 대기에 있는 여러 기체들을 담고 떨어지겠지. 그럼 빙하를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뭘 할 수 있을까? 빙하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어요? 빙하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어? 일단 빙하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그 당시 대기 성분. 그리고 만약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면 화산재가 대기에 퍼져 있었겠죠. 화산재가 가라앉아 있었다 라고 하면 화산 활동의 흔적, 화산 활동의 흔적이, 혹은 이 당시에 이제 꽃가루 같은 것들이 날렸겠지. 그게 빙하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 꽃가루, 이러한 정보들이 빙하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운 좋으면 동물의 사체 같은 게 눈을 맞아 죽었고요. 이게 쫙 건조가 됩니다. 동물의 유해 같은 거, 동식물의 유해도 빙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 대기 성분 중에, 특히 대기 성분 중에 우리가 좀 주요하게 좀 하나 봐줘야 할 게, 질량수 18짜리 산소랑 질량수 16짜리 산소의 비율이에요. 요 비율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얘가 비율이 좀 높잖아? 대기 중 비율이 얘가 좀 높은 빙하가 발견이 되면 이때는 대체로 생명체가 거대화됐었다라는 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의 비율이 높을 때? 질량 18짜리 산소,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저자식이 많으면, 어떠냐면 기온이 어땠다, 좀 더 높았고 그를 통해 생명체는 거대화됐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과거는 이게 좀 높았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무의 나이테 빙하 봤다면 그 다음 또 뭐 볼 수 있을까요? 뭐? 우리 뭐? 화석.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기후를 알 수가 있지. 어떤 화석? 화석 중에서도 어떤 화석? 어떤 화석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의 환경을 보여주는 화석. 여러분, 예? 아닌데요. 네, 시상 화석이죠. 시상 화석. 시상에 나온 시상 화석. 우리 날이 어쩜 좋을까? 우리 날이 찍까? 어? 시상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 그 시대의 환경을 담고 있잖아. 그쵸? 그냥 환경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사리, 고사리 화석이 나타났다. 고사리 뭘 의미해요? 따뜻하고, 따뜻하고 습한 육지, 이런 정보를 담고 있고, 상호는, 상호는 어떤 정보를 담고 있어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 침엽수다. 기후가 뭐했다? 한랭했다. 뭐 단풍나무다. 단풍나무가 나왔다. 뭐 그때 기후가 온난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알겠죠?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그 지층의 구조. 지층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환경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지층들이 있어요. 지층에서 특이한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층 내부에 이상한 무늬 같은 게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밑에는 큰 돌덩이 있고 그 위에 좀 작은 돌덩이 있고 그 위에 좀 더 작은 돌덩이들이 이렇게 강강강 이렇게 있는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층리는 층리인데 점이 층리라고 해요. 보통 이런 거 생기면 여기가 환경이 어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는 깊은 바다. 점이 층리는 보통 깊은 바다의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여갈 때 무거운 애들부터 이제 가라앉고 가벼운 애들은 위쪽에 쌓이잖아요. 점이 층리가 일어나면 아, 깊은 바다에서 형성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뿅뿅뿅뿅뿅뿅뿅 그래가지고 연흔이라는 게 있어요. 연흔 연흔 이거는 물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물결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얕은 얕은 물이 있는 지형에서 형성이 되었다. 연흔이 있으면 얕은 물이구나.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사층리라고 하는데 사층리 사층리 보통 이제 어디 사막 같은 데 보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모래가 물결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사층리 만약에 모래지요. 지금 되게 뭐했다 건조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다음 뭐 있냐면 이걸 이제 건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건조한 지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논밭 그 가뭄 들었을 때 논에 가보면 그 논이 막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 당시의 기후를 좀 살펴본다면 그 당시의 기후를 좀 살펴본다면 가까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성칸부리 아래 성칸부리아대는 어떤 특성이 있었어요? 응? 성칸부리아대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응? 어떤 특성이 있었어? 여기는 뭐였어요?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치? 많은 정보가 있진 않더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생대는 고생대는 무슨 특성이 있었습니까? 고생대 무슨 특성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그게 다 이렇게 끄집어 나올까?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통 이렇게 나와서 마치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말을 딱 쓰면 팅팅 이렇게 튕겨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방탄복이고 방탄복 어? 여러분 귀는 방탄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 그 원빈 총소리 때 야이 방탄이 약간 그 느낌이야 지금. 어? 마음이 많이 아파. 고생대는 어땠습니까? 대체로 온난했고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뭐 있었다? 말기에 뭐 있었다? 말기에 빙하가 있었다 라고 했죠. 예? 예. 응? 있었다. 중생대는
중생대 어땠어요? 중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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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온난했고. 빙하기는 없었다. 에? 에. 여기 되죠? 예. 그 다음에 신생대. 신생대는 어떠했습니까? 신생대는 어떠했나요? 관도 관도 씨. 자, 빙하기 몇 번 있었고 4회 있었고 그 다음에 간딩기 몇 번? 3회 있었더라. 에? 그랬었다고요. 그쵸?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났더라 라는 겁니다. 응? 그러면 왜 이러한 기후변화가 일어나느냐? 왜 기후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기후변화의 원인이 있는데 원인 크게 두 가지예요. 내적 원인과 내적 원인과 그 다음에 외적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적 원인은 뭐가 있을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 자, 일단 화산활동이 있겠죠. 화산활동에 의해서 뭐 대기가 가려진다든지 해서 화산재가 막아버리면 기후관계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었어? 지각변동이죠. 지각변동. 지각변동에 의해서 기후가 바뀔 수 있고 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기후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다음 뭐 이렇게 지각변동에서 수류풍부가 바뀐다든가 대륙 이동한다든가 뭐 이러한 원인들이 있고 외적 요인에는 그럼 뭐가 있겠어? 지구 전체로 인간 싹 바뀌어버려. 싹 바뀌는. 예를 들어 태양 활동. 뭐 태양이 조금 더 강하게 활동을 하면 지구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지구의 천체 조건이 변화하게 되는 건데 천체가 변화하게 되는 건데 뭐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뭐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뀐다던가 자전축 기울기가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자전축의 방향이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공전 궤도의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변한다든지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바뀔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살펴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지구의 자전축의 가루가 많이 떨어져. 자, 자전축 안 보여서 자 먼저 자전축의 중앙으로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자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건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건데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구의 모습을 보자면
잔수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어요? 잔수가 얼마 기울어져 있습니까? 23.5도 기울어져 있어. 그쵸? 그럴 때, 자, 여기가 지금 적도선이잖아요, 적도선. 이거 적도선인데, 이거 적도. 일 때. 태양빛이 입사가 되면, 태양빛이 입사가 되면, 어때요? 태양빛이 입사가 되면. 아무래도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바뀌게 되잖아. 태양의 고도가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만약에 자전축이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전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전축이 23.5도가 아니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전축의 기울기는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연 교차라고 합니다. 연교차가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기울기가 커질수록 연교차, 여름과 겨울에 온도차가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연교차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남중 고도의 변화도, 태양의 남중 고도 변화도 훨씬 커집니다. 연교차가 커지고 남중 고도의 변화 또한 훨씬 더 커지더라. 자연적인 기울기가 바뀌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전축의, 자전축의 방향이 변하게 된다면. 우린 이걸 세차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태양이 중심부에 있으면, 원래 태양이 중심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그럴 때. 자, 태양으로부터 여기가 조금 더 각, 먼 부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냐면, 여기를 원일점이에요, 원일점. 원일점, 여기를 근일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양빛은 어디를 더 많이 비추느냐? 북반구를 더 많이 비추게 되고, 여기는, 여기는 남반구를 더 많이 비추게 돼요. 이때 북반구의 계절은 뭐냐면 여름이야.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원일점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햇빛을 좀 덜 받아, 덜 받게 되지.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태양빛을 봤는데 지구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이 바뀌게 될 경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자전축이, 기울기가 반대편으로 옮겨가. 여전히 여기는 원일점이야. 여기는 근일점이야. 자, 이렇게 될 때, 자, 보시면,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쪽은 지금 남반구를 비추고 있지. 그럼 이때 북반구는 어떤 계절? 겨울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름이 돼요. 그러면 북반구는 겨울에는 원일점에 위치하니까 기온이 더 떨어질 테고, 여기는 기온이 더 내려가고, 여기는 여름에 근일점까지 되니까 태양과 가까운 지점, 가장 가까운 지점 근일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기온이 또 상승하겠지.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교차가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연교차가 커진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뭐 할 때?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게 될 때. 알겠습니까? 자전축이 바뀌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공전 궤도.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라는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20률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타원에서 두 초점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20률은 가깝고, 아, 20률은 작고, 초점의 사이가 멀수록 20률은 커져요. 그러니까 훨씬 더 타원이 납작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 중심에 이렇게 있고, 지구가 어떻게 도냐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공전을 해요. 우리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해. 그래서 보면 이쪽 지구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어떤 계절이냐면 여기는 여름이에요. 여름. 여기가 지금 원일점이거든요. 원일점 이렇게 되고, 반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전축의 기울기를 반대로 그려놓겠습니다. 반대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자, 여기는 지금 남반구를 더 비추니까 여기는 겨울. 자, 여기 금이죠. 여기를 여름. 태양으로 높은 이게 원일점이에요. 근데 20률이 더 커져.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런 식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전을 해요. 변하더라라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겨울은 어때? 더 가까워지죠. 겨울은 더 가까워지죠. 알겠습니까? 여름은 어때? 더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기온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야. 기온의 변화가 발생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더 가까워지고 훨씬 더 멀어지기 때문이지. 그럼 이제 여름이어도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겨울에도 온도가 확 올라가요. 잘못하면 이제 계절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볼 건 뭐냐? 그 다음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온실효과랑 관련이 있습니다. 온실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온실효과. 자, 먼저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온실효과.
현실효과 빛의 재흡수를 통해 다시 한쪽으로 이제 재방출을 하면서 지금보다 좀 온도가 좀 따뜻해지는 건데 자 온실효과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대기가 없는 경우 대기가 없을 때와 대기가 존재할 때 무슨 차이가 발생하느냐 대기가 없을 때 어때요? 빛이 그냥 들어와서 다시 어떻게 돼? 그냥 나가버리죠 이거는 뭐 할 때? 대기가 없을 때 하지만 여기에 대기가 존재한다면 대기가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빛이 들어올 때 일부는 어느 정도 방출을 하겠지만 방출한 빛 중에 또 내보낼 때 얼마를 재흡수하게 되고 다시 재방출하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머무르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증가하게 되더라 이게 온실효과죠 그쵸? 이게 온실효과인데 자 이런 온실효과는 뭐에 의해서 여러 대기 성분들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야 이때 이 대기 성분을 뭐라 그래? 온실기체라고 불러요 자 온실기체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온실기체 아는 거 없이 얘기해봐요 뭐 있습니까? 온실기체 그치 제일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또 수증기 또 메테인 프레온가스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게 온실기체입니다 따라서 이 온실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는 온실효과가 어련히 잘 일어나고 있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있느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대기 성분이 있고 여기서 태양빛이 들어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태양 복사에너지예요 어떤 형태로 보통 들어와? 가시광선의 형태로 보통 들어오게 됩니다 가시광선의 형태로 보통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고 자 그럴 때 이게 일부가 이제 반사가 돼 얼마나 들어오느냐 애초에 얘가 한 100 들어왔으면 이 중에 한 30 정도가 반사가 되고 70만 들어오게 돼 그럼 받아 생각해 지구도 내보내야지 지구도 내보냅니다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어떤 형태로? 적외선의 형태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내보내려다 보니까 어때? 일부가 다시 들어와요 자 70을 내보냈는데 그 중에 50 돌아오고 20만 나와 그럼 50은 이제 어떻게 돼? 다시 방출이 되지 50 나가면 자 100 들어와서 30, 20, 50 100 나갔고 70 들어와서 70 다시 들어왔잖아 그래서 나가니까 별로 문제 될 거 없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70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돌릴 수 있게 되니까 온실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이런 온실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온실기체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온실효과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애초에 원시대기가 있었을 때 원시대기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옛날보다 지금보다 옛날보다 좀 더 더웠죠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바닷물에 용해돼요 그 다음에 지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었고 현대 최근 들어 뭐에 의해? 인간의 활동에 의해 뭐가 증가됐다? 대기 중 CO2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 CO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 지구 온난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 사용량이 언제부터 증가했냐면 1800년대 중후반부터 쫙 증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CO2 사용량이에요. CO2 사용량이라고 할 때 그럼 지구의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게 지구의 평균 온도입니다. 아,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고 있다? 평균 온도 올라오고 있다. 이건 뭐랑 관련 있는 거야? CO2의 농도와 관련 있는 거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CO2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구 온난화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되느냐? 일단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요.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지면 해수의 열팽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용매,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고 기체 용해도는 감소하고 그 다음에 평균 기온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빙하 면적이 감소해. 빙하 면적이 감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사율이 줄어들고 반사율이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태양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온난화 가속화가 되는 거지. 자,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각이 침수가 되죠. 육지 면적이 감소가 되죠. 기체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용존 CO2 양이 감소하고 예인해가 다 어디로 가냐면 대기 CO2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또 온실효과가 또 가속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CO2 농도가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한 평균 기온이 올라가니까 질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질병이 증가하게 되는 통해 여러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 막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해 쪽에 보면 밑에서는 구로시오일의 지류인 동안한류랑 위에서 리만해류 지류인 북한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한류성 어종과 날성 어종이 같이 있는데 이게 점점 지대가 올라가고 있어요. 또한 옛날에는 귤을 어디서만 키웠어요? 제주도에서만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귤을 내륙에서도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열대 과일을 재배해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기후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어디 대구에서 바나나 열린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잖아요. 실제 바나나는 아니었지만 바나나에 비슷한 종류인 파초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바나나처럼 맛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열대의 산엔 수목이란 말이야. 얘들이 점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 한반도의 온도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지구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